올해는 엘니뇨 현상으로 기록적으로 기온이 높았던 해입니다. 해수온이 아직 식지 않아 겨울이 되어도 비교적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차례 폭풍을 몰고 올 저기압이 우리나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 30일 토요일 12시입니다. 바레만 부근에 저기압 중심이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중부 이북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이동이 많고 바쁜 시기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교통편에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눈 또는 비는 점차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 특보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0일 04시 예비특보 발효 현황입니다. 경기도 북동부와 강원도 일대에 대설주의보입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에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경북 동해안과 울산, 그리고 제주도에 강풍주의보입니다. 그리고 삼면바다에 풍랑주의보가 예비특보로 발령되어 있습니다. 저기압이 통과하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불고 바다가 매우 거칠어집니다. 우리나라 한가운데를 저기압이 통과합니다. 저기압이 통과하면 바람도 강하게 붑니다. 전국적으로 눈과 비바람이 부는 거친 날씨가 됩니다. 12월 31일 일요일 저녁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고 구름이 짙게 끼어있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한 바람과 비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미세먼지와 함께 묵은 때를 씻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압이 일본 쪽으로 이동해 가면 일시적으로 서고동쪽 겨울철 기압 배치가 됩니다. 연말 연시에는 다소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월 1일 월요일 07시입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이날은 해돋이, 일출을 보기 위해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날 일출 시각은 대략 7시 30분 전후가 됩니다. 일출 시각이 가장 빠른 것은 독도 7시 26분, 서울이 7시 47분, 제주가 7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현재 강원도 영동지방에 눈구름이 살짝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부근에도 비구름이 보입니다. 구름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에 구름이 덮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에도 구름이 덮고 있고 제주도에도 구름이 덮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일출을 볼 수 있을지는 미묘합니다. 일출을 보게 된다면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일출을 보기보다는 구름 사이 또는 구름 위로 떠오르는 일출을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날 구름은 고도가 낮기 때문에 구름 위로 떠오르는 일출을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외 지역은 구름이 없는 맑은 날씨입니다. 일출을 보는데 그다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